자동 로그인된 틈을 타서 돈 뜯으려 한 20대입니다. 여자친구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된 틈을 타서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아서 이를 미끼로 돈을 뜯으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 폭행,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요즘 뭐 핸드폰이나 개인 노트북 자동 로그인 설정해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뭐 클라우드 계정뿐만 아니라 메신저 그리고 거기다 이메일도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충격적인 게 이 범행 대상이 여자친구였다는 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A씨는 2020년 11월 당시 1년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노트북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에 여자친구의 포털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포털 클라우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용량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한 뒤에 다른 남성과 함께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내려받아서 이 가해자의 개인 USB 디스크에 보관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지난해 2월에 이별을 통보하니까 A씨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해킹범이 나한테 동영상을 보내면서 돈을 요구를 해서 이 1,500만 원을 줬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전화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하면서 1,25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A씨는 또 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보고 사귀기 이전에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이 영상이 담긴 USB 디스크를 달라고 하니까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서 이 범행이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파일을 내려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헤어진 다음에 그걸 협박을 했다. 피해자 충격이 뭐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재판부에서는 A씨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굉장히 재질이 불량하다고 봤는데요. 일단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대신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비록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A씨가 해킹범이 보냈다는 메시지를 조작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벌어진 일로 경위를 참작할 여지도 없다라고 보면서 실형을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또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를 했으면서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선고를 마친 뒤에 그 자리에서 A씨를 법정 구속하게 된 것이고요. 그 후에 이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